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제 장기 과정생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더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취업 준비생인데,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해사고 분석 쪽만을 이제 뽑는 경우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그쪽에서 경력자로 좀 많이 뽑는다. 사실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침해사고 분석 파트로 많이 옮기는 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고요. 사실 침해사고 분석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뽑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냥 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침해사고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 입장이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보통 이제 보안관제의 조직 내에 이제 뭐한 보안관제 인원들이 한 5명 정도면은 그 침해사고 분석까지 할수 있는 인원들 뭐한 명, 두 명, 이렇게 비율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도 침해사고 분석만의 인원들을 뽑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보안관제 업무를 좀 하면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이 선배, 어떤 특정한 멘토 선배가 이 보안관제 업무들은 절대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 쪽으로는 좀 피하고 있던 경우인 것이고요. 저도 여러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접이나 아니면은 면접 연습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멘토를 하다 보면은 이 보안관제 업무 쪽으로 많이 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여러 먼저 갔던 보안관제로 했던 그런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나쁜 것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안관제 업무들을 좀 피하게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어제 하나씩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피하고 있을까? 취업준비생들이요. 보안관제 업무들을 좀더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저처럼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좀 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보안 쪽으로 초년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이킹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보안관제 쪽으로는 좀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명확했어요. 왜냐면 2005년 인도에서 한 2006년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그 모이킹이나 아니면 이제 보안 컨설팅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었었어요. 연봉이 살짝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낮게 좀 측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갭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학원에서, 저도 이제 학원 출신인데 학원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을 때 둘이 비교했을 때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저도 이제 모이에킹 쪽으로 먼저 선택을 했었고, 또 모이에킹이라는 그런 해킹 기법들이 저한테는 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먼저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오히려 보안관제 업무하고 업무가 더 높은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도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SK인포섹이나 이글루 시큐리티 그런 데만 보더라도 보안관제 업무의 연봉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모이해킹이나 그런 분야에 비해서 낮진 않다. 거의 평균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2005년도하고 2010년도 이때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도 기반을 잡고 있는 그 시기였었어요. 기반을 잡고 있다 시기다 보니까 인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우면서 모이킹 인력도 채우고 보안관제 인력도 채우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많은 연봉들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요. 예, 사실 없었고, 그때도 모이에킹도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제 연봉이 한 2000 초반대, 굉장히 2006년도였으니까요. 2006년도였으니까 2000 초반대였는데, 보안관제는 더욱더 이제 낮게 측정이 돼서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죠. IPS 장비들도 있고, 웹셀 차단 솔루션이라는 거 있고, APT 뭐 이렇게 솔루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또
그 많은 업체 중에서는 뭐 IDS나 IPS, 뭐 디도스 장비들도 없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보안 기술 영역들, 이게 물리적인 부분들 빼고 그런 기술 분야라고 한다면 보안 관제나 침해 사고 부분이나 모의해킹이나 뭐 여러 이렇게 보안 기술 분야가 있을 건데 그런 시장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요. 한 70에서 80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뭐 SK인포생이나 이글루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 관제에 그런 매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 말은 즉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그 매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들을 주면서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들이 이제는 평균 이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IoT 서비스 이쪽에 이제 보안 관제 시장들이 더욱더 이제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웬만큼 서비스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큼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도 아마존 서비스에서도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공기관이든 금융권이든 다 전환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보안 관제, 이 보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의해킹 인력이나 보안 컨설팅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IoT 서비스에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는데 이 보안 관제 영역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쪽도. 예, 그래서 이쪽 분야에 특화된 그런 보안 관제 인력들을 현재는 예, 많이 뽑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거의 기본적이에요. SK인포색이나 안넷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보안 관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 취업준비생이라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걸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안 관제 모니터링도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침해 사고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o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현재 보안 관제들이 시장들이 막 커지고 있지 않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IoT 서비스가 제일 많은 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그런 데 IoT 서비스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건데 그쪽에도 시장들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런 고급 인력들이나 그쪽으로 준비했던 인원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업무는 이렇게 장비들만 운영하고 있는, 이게 오퍼라고 하죠. 우리가 OP라고 이야기하고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운영하는 걸로만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게 그 장비들, 뭐 보안 장비뿐만 아니고, 뭐 스위치나 뭐 라우터 같은 경우나 서버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또 있고요. 인프라 쪽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고, 보안 장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장비 오퍼레이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제 인원보다는 조금은 연봉이 낮게 측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24시간 그 서버들, 장비들, 스위치나 그런 라우터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전산센터 쪽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에 이제 특화된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장비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장비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들은 있기 때문에요.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장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안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보안 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해킹 인력 같은 경우는 보안 그 장비들을 다룰 기회들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보통 모의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윗단에 우리가 웹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진단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장비들의 명령어들을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네트워크 해킹 같은 경우나 어떤 보안 장비에 대한 해킹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거지만은 거의 실무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들을 해킹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쪽이나 애플리케이션 단에 대해서만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의 명령어들을 할 일은 거의 없고 접할 이유도 없고 전산센터로 가는 이유도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제 인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쪽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대기업 쪽으로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사실 플러스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의 경고 알람에만 이게 보통 이제 선배들이 말할 때 바로 요 부분을 좀 나쁘게 이야기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솔루션들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AI 뭐 머신러닝 그런 것들 형태들이 벌써 엔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먼저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경고를 알람을 합니다. 경고 알람을 해요.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경고 알람에만 의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경고만 뭐 다른 것들 하다가 이제 다른 것들만 하다가 경고 알람이 뜨면 그때야 이제 이게 해킹인가 아닌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인데, 이런 것들만 의지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1년 2년 가다 보면은 말 그대로 솔루션이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제 뭐 이해킹이나 뭐 취약점부서 이제 포렌지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보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장비들만 관련 알람들만 하고 그 다음 보고서 작성들만 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는 기술들을 익히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 기술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도 나중에 이제 뭐 다른 프리랜서를 하던 뭐를 할 때 저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반대였습니다. 어떤 반대였냐면은 이제 모이킹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이킹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장비나 그런 것들을 다룰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장비나 보안 장비나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 장비에 대해서 다룬 적들이 없었단 말이죠.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장비 다룬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에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은 현재 뭐 3년차 5년차 됐는데 모이킹 3년차 5년차 됐는데 내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그쪽 보안 담당자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점프를 하고 싶은데 가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차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중간에 대기업 계열사로 이렇게 이직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안 장비를 처음 다루게 된 거예요. IPS 장비나 뭐 웹셀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나 그다음 웹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다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금융권에서는 정말로 장비들을 엄청나게 다룰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관제 업무 쪽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관심만 가지면은 공격 패턴들을 되게 학습하기 좋은 거 제일 먼저 접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고객사마다 다른데 고객사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대기업 포털 사이트나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IPS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 공격 패턴들을 보면은 최신 공격 코드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히려 모이해킹이나 뭐 이렇게 다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이나 침해 사고 분석 부분과 먼저 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또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관제 업무 그 다음에 뭐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어울려서 좀 했는데 매일 봤던 것이 뭐냐면은 뭐 물론 이제 다른 타사 쪽에서 이제 협력 업체 지정 업체죠. 지정 보안관제 지정 업체 쪽에서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었지만은 저는 보안관제 쪽에 나왔던 로고들을 항상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이해킹 기법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격 기법들이 뭘까? 라고 한번 좀 조사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환경들을 구축을 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 테스트했던 환경들이 또 우리 쪽에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보안을 하고 있는 그쪽 서버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학습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안 관제보다 이제 모이킹이나 그런 분들이 대기업이나 점프하기 쉽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모이킹 5년 동안 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거 뭐냐면은 대기업으로 갈수 있는 것들이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서는요, 이 모이킹 인력들을 별도로 뽑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 팀들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SI 업체나 대기업 중에서 SI 업체 같은 경우나 정말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오픈 전 보안성 검토를 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부 인력이 모이킹 인원들이 필요해.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안 장비 같은 거나 아니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알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이킹 인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별도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제 업무 쪽에 있던 이런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다뤘던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경우들이 있고요.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예, 자기가 이미 많은 솔루션들을 다뤘던 그 경험으로 경력자로서 예,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점프해라. 물론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점프해라. 그런 말은 아닌데, 점프하면 좋죠. 예, 그러면 연봉도 많이 높아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환경들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 쪽에서도 제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공격자들이 공격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 내부에서 각각의 인프라에 안티 디도스 공격 같은 거나 IPS 장비들,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WAP, 웹방화벽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IDS, ESM이나 이런 통합 로고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통 보죠. 이 보안관제 인원이 이쪽이나 외부에서 이제 같이 예,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각각의 공격들이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모든 것들을, 공격 패턴들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이 E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여기에서 패턴이나 IDS 학습했던 것들을 같이 가져와서, 패턴이죠. 예. 공격 패턴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알람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는 인프라별로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장비의 운영 지식들도 필요한 것이고요.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중단됐을 때 내가 이것들을 트러블슈팅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운영 지식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고 분석 능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침해 사고 분석 쪽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로고 분석이고, 보안 관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장비 쪽에서 발생하는 시스로그나 그런 것들 파일 그 로그들 정보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건 어떤 거냐면 해킹 기법들을 많이 아시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 다 공격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공격인데 내가 로고에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로그들을 어떤 해킹 기법인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킹 기법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로그들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모이킹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보안관제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순서이다. 하지만은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영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는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스나 IPS 방화벽, 웹방화벽, WebCL 차단 솔루션, APT 차단 솔루션뿐만 아니고요.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에 대한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야 합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공부할 게 넘칩니다. 넘쳐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모든 그 대기업이나 금융권 중에서 하나씩 맡기지는 않겠죠. 하나씩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룹별로 조금 연관성 있는 것들을 맡기거나 통째로 그냥 한 사람한테 다 맡길 때가 있습니다. 아, 맡길 때가 있는데 죽으란 소리죠. 그때는 죽으란 소리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보안관제 하면서 꼭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관심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이런 업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